안녕하십니까. 저희 이제 첫 번째 촬영을 시작합니다. 함께 보시죠. 풍전야 파이터라는 컨셉이 있고요. 뭐 그거를 사진으로 담아내는 게 저희 미션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런 게 막 흐트러져 있는데 부서진 것처럼 보이면서도 이제 반대로 우리가 부수겠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항적이고 반항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20대 후반의 노멀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이 세트 살짝 저희 그 레드 블랙 때 찍었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처음 보자마자. 그래서 레드 블랙 이 자켓 이미지를 보고 얼굴을 한번 보시면 아 그런 느낌이구나 살짝 드는구나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. 빨리 들고 제가 찍었었어요. 화장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의상도 그렇고 딱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저희네요. 저희가 생각하는 딱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만큼 나 데인저 때 레드블랙 콘서트 찍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무신한 세트에서 진행하고 세게 해봤는데 세게 나왔잖아? 세게 나온 것 같은데? 다행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. 이게 비장하고 뭔가 웅장하고 옛날 뭔가 우리의 노멀 드림을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여러 가지 그런 악기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봤는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너무 신기하다. 여기를 좀 그냥 좀 치기 나름이지.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진짜 무대였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뭐 그래도 뭐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쁘게 나와야 되니까 집중해서 잘 찍었어요. 네, 진짜 무대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교감하는 그런 느낌으로 잘 찍었습니다. 네. 속인 건 아닐까 길었던 겨울 끝에 온 게 진짜 봄일까 모두 사랑하면서 홍보로 만나니까 전에 공연장 생각이 나는 것 같고 간만에 이런 느낌 느끼게 감사합니다. 참 세상 그 되게 당연했던 일들인데 이렇게 국가로 맞으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공포라고 이런 게 되게 당연했던 일 같은 게 되게 멀게 느껴져요. 되게 오래전 일처럼 느껴지고 네, 좋아했습니다. 뭔가 무대를 하는 기분이었고요. 이 무대를 하면서 꽃가루를 만들면서 좀 많은 상상들을 했어요. 저 I Need You 그때 앨범 팀의 콘서트에서 공연 앵콜로 엔딩으로 그 노래를 할 때 항상 공연장 심장을 바라보면서 아 너무 행복한 인생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빨리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싶고 만나보고 싶고 빨리 공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
활동할 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. 너무 보고 싶습니다. 네. 그때 기억이 많이 나서 얼른 상황이 더 좋아져서 빨리 만났습니다. 기다리고 있을게요. 여러분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무례하지 말고.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말 많이 아쉽고 하루빨리 아미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 네, 저희 지금 이 무대 위에 올라간 것처럼 이제 컨셉을 잡고 해봤는데 그 무대에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얼른 빨리 공연하겠습니다. 제가 왔습니다. 잘 어울리는데 근데? 형? 딴 거? 어땠어요? 힘들어요 지금. 지금 혼자 반발이야. 뭔가 좀 조합이 좀 재밌네요. 네. 네, 뭐 잘 잡힌 것 같습니다. 노래 찍어준 작가님한테 감사도 많이. 오늘 컨셉이 되게 심플한 티셔츠에다가 촬영하는 건데 사진 잘 나온 것 같아요 지금? 네, 되게 내추럴하게 찍어서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렇게 홍보적인 느낌보다는 정말 저희의 내추럴한 모습이고 아직 촬영 조금 남아있으니까 다음 유닛 있어서 가시죠. 이번 컨셉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나 자신, 내추럴한 나 자신을 또 보여드리는 것, 이게 또 이번 컨셉 아니겠습니까? 저는 지민 씨와 촬영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그럼 우리 다음 촬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오케이,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해서 착지하자. 네, 하나 둘 셋. 색깔 있는 게 분위기 있게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. 그래가지고 몹시 만족스럽고 저기 얼굴에 김 프로젝트 쏴가지고 사진 찍는 거 되게 신박한 경험이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좀 분위기 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. 김 프로젝트를 얼굴에 딱 쏴가지고 한번 찍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 글씨 촬영이나 여러 가지 재밌는 촬영을 많이 해서 저도 이제 계속 얼굴을 써야 이제 제 얼굴에 이제 텐션이나 감이 안 있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로 좋은 촬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우와, 신성우 촬영을 했고 사진 찍는 것도 오랜만인데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은 약속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그냥 나를 가리려는, 나를 감추고 싶은 모습을 조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사진 촬영을 할 때 아무래도 조금 그런 쪽으로 중점을 두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잘 나왔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이런 되게 블랙블랙하게 입어봤는데 사진도 잘 나온 것 같고 뭔가 재밌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되게 여태 못 봤던 독특한 컨셉으로 촬영 많이 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처음 보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.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고
더욱더 저희를 못 뵙고 못 보고 있어서 참 많이 기다리실 것 같은데 얼른 좋은 작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뭔가 지금 찍고 되게 포장된 듯한 느낌이 그렇죠. 뭐랄까 소고기가 된 듯한 느낌이었나요? 컨셉도 좀 어제부터 이렇게 좀 다양해가지고 네. 많은 사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찍는 저희도 재밌고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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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에 한번 잘 끝내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 파이팅! 고생하셨습니다. 많이 맞춰서 했었는데 얼굴에 여러 가지 색깔을 맞추게 하고 그 안에서 저의 표정과 이런 촬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색깔 셀로펀지로 이렇게 빛 비춰서 했던 게 제일 포인트가 되는 사진이었나 싶어요. 6월 13일이면 9월 10일 가서 다 적혀있고 그거 막 R 이렇게 써있고 뭐 누구나 아실 수도 있지 정찰성이자 제 개인곡이었던 페르소나를 배경으로 찍었고요. 아무래도 제 사진을 이제 스크린으로 띄우고 그 앞에서 제가 저를 배경으로 제가 피사체가 되는 세트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새롭고 또 많은 분들도 되게 좀 오래 남을 수 있는 사진이지 않을까?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. 우기랑 이어지는 무대인데 우기를 약간 어릴 때 프로레슬링도 보였어가지고 이런 무대 연출을 할 때 감독님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짜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여러 가지 다양한 컨셉을 찍게 돼가지고 되게 촬영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경험도 잘한 것 같습니다. 개인곡 시차에 관련된 세트였고 불안정한 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른이 돼서의 내 모습도 있고 아니면 뭐 어렸을 때 내 모습이 있고 나도 나를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저는 뭐 아무튼 그거 좀 복잡한 마음을 좀 표현한 촬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아 잘생겼다. 마음에 든다. 잘생겼다. 여러분들 잘생긴 석진이 구경하세요. 우주에서 제가 저와 지구가 함께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 컨셉을 잡으면서 어린왕자 느낌을 조금 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좀 비슷한 구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. 모두 저와 관련된 뭔가 그런 느낌
되게 재밌네요. 저도 와서 봤는데 와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호발드 약간 뭐 네온사인 간판이랑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봤는데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뭔가 이 무드가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. 네. 야 임마 힘좀 내봐 임마 다시 갔다 임마 아우야 아우야 아 잘했습니다.